안녕하세요.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짠! 제가 이 선글라스를 쓰면 다 좋은데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2019년 북클럽 문학동네 송년키트가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제 깔깔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나 안전하게 눈썹 칼로 떴습니다. 뭐가 많이 나왔어요? 문학동네 시인선 달력. 또 제가 문학동네 시인선 너무 좋아하죠. 시집은 다 좋아하지만. 여전히 깊고 보다 새로우며 전에 없이 다양할 것입니다. 문학동네 시인선. 너무 좋아. 당신들 너무 좋아. 난 당신들이 너무 좋아. 문제는 까만색이라서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잘 안 보여요.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나 이거 안 봐도 알아. 이거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몰라요. 네, 박준 마음 한철이라는 시이고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집에 나온 구절이죠.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야근을 해서 그런지 전혀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이렇게 시집 한 구절이 있고 이렇게 날짜가 있네. 믿어지니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 박상수님의 극야. 오늘 같이 있어. 오늘 같이 있어 또.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그래 이게 색깔이 갈색이구나. 제가 까만색 선글라스를 껴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근데 시집도 갈색 시집이에요. 허수경 시인님의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도 빨간색 시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이네요. 이거 색깔도 다 맞췄나 보다 싶었는데 오늘 같이 있어는 노랑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분홍색이에요. 유계영 시인의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는 이 색이 맞는데?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시집에 좋은 구절이 들어가 있고 옆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독서 중, 휴가 중. 제가 정말 휴가 가고 싶거든요, 요즘. 아, 요렇게 세워놓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입니다. 너무 잘 쓸게요. 두 번째는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왔는데 오, 문학동네 북클럽 로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커버로 쓸 수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가름끈도 있고요. 안에 포켓도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끈도 있고요. 예쁘다. 이렇게 빨간색 카드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있고 밑에 이벤트 안내 문구가 적혀져 있네요. 이벤트 안내 문구는 직접 보시라고 얘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까맣고 선글라스도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온리 북클럽 문학동네 리뷰대회 초대장.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오늘따라 북클럽 문학동네 회원 모두가 함께 읽는 올해의 마지막 책이자 내년의 첫 책 문학동네 수상작 최단경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최단경로로 회원들을 만나고자 온리 북클럽 리뷰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 이렇게 최단 경로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대되는걸? 방금 되게 영혼 없어 보였지만 진짜 기대돼요. 문학동네 소설상 또 굉장히 권위 있는 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학동네 소설상 중에 아 캐비닛을 진짜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아 고래도 문학동네 소설상이네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필로그북. 문학동네 에필로그북이 도착했습니다. 북클럽 문학동네 1년의 기록에서 웰컴 키트도 있고요. 아 우리의 봄 해서 시집 작은 마음 동호회 이것도 관심이 가는 책이었는데 북클럽 회원들에 대한 간단한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있네요. 이거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기록도 있네요. 저 여기서 되게 좋은 거 많이 뽑았었는데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온다. 어떻게 들어야 잘 들었을까요? 문학동네 송년 키트를 받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빨리 받아보시고 빨리 이쁨에 감탄하시길 바라며 그러면